삼성과 SK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이 희귀가스 국산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핵심 원자재인 희귀가스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건데요. 국산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급과 구매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희귀가스는 공기 중 극소량인데다 양산하기도 어려운데요. 심지어 생산되는 나라도 많지 않아 지정학적 위협이 발생하면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이들 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것도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SK 머티리얼즈의 자회사 SK 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는 지난 미국 산업 가스 재활용 기업 아렌시비아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작회사는 SK 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가 마케팅과 운영을 맡고 아렌시비아가 공정과 설계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배출되는 가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뒤 필요한 희귀가스만 추출하는 방식으로 재활용이 진행됩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 4월부터 반도체 노광 공정에 국산 네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국산 네온을 생산하고 TMC가 가공해 SK 하이닉스에 공급하는데요. 10월 말 기준으로 40%까지 도입 공정 비중을 확대했으며 2024년까지 네온 전량을 국산품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네온을 채취하려면 대규모 공기 분리 장치가 필요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SK 하이닉스는 내년 6월까지 시각 공정에 쓰는 크립톤과 제논 가스도 국산화하기로 했습니다. 시각 공정은 노광 공정으로 반도체 실리콘 원판 위에 새긴 회로박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공정을 말합니다. 삼성전자도 포스코와 반도체용 제논 가스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포스코가 내년까지 광양제철소 공기분리장치에서 제논가스를 추출하는 설비기술 개발을 추진해 2024년부터 생산을 시작하면 삼성전자는 포스코가 생산한 제논가스의 품질 인증을 거쳐 생산라인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희귀가스의 국산화가 가능해지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희귀가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에서도 국제정세에 따른 불안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